무한이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본 적이 있는 무엇인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인간은 보다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의 높이는 고층 빌딩이나 타워로 환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벚꽃색, 라일락색, 가지색 등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물건의 색조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의 과일이나 야채와 관련지어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이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무한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답은 평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완벽하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 가운데 확실하게 무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우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 역시 유한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급하게 답을 내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말하자면 지구도, 태양계도, 은하도, 그 외 몇백만 개의 은하도, 그리고 물론 우리 역시 약 140억 년 전 빅뱅에 의해 탄생한 우주 공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까운 은하나 먼 은하로부터 받는 전자파의 관측 데이터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고 있는 천체는 항상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천문학자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는데요. 우주의 어느 지점부터 관측해도 그 효과는 같습니다. 마치 깨어진 앞유리의 금처럼 닿은 곳에 있는 별들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뻗어나간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신비의 거품 속에 그 팽창의 한계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이 내는 빛 덕분입니다. 즉, 지상에 있는 천문학자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은하계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빛이 도달한 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주가 유한하고 그렇게 거대하지 않다면 우리 쪽에 직접 도달한 빛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나 다시 돌아온 빛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전체의 또 하나의 상을 볼 수 있을 거란 뜻이죠. 하지만 팽창한의 우주의 예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오해를 주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해하기 쉽게 대우주는 은하에 해당하는 건포도 알맹이와 끊임없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이스트가 들어간 파이에 비유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또는 부풀어 오른 빛이 볼 표면을 여러 방향으로 걸어가는 개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 우주는 정확한 끝이 없는 거대한 공이지만 그 공간에는 정해진 용적이 있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유일한 장점은 단순히 진리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대우주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천체가 타고 있는 공간의 카펫입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은하가 아닌 공간 그 자체인 거죠. 이 공간이야말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른 시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만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 역시 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백일까요? 아니면 옆에 다른 우주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대한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오랜 시간, 어쩌면 영원히 골머리를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생각은 고대 현자의 머리에도 떠올랐는데요. 예를 들어 루크레티우스는 유명한 저서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증명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로 우주의 무한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천문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의 유한성은 물질 분포의 임계밀도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치는 1m당 양자 10만 분의 1 질량입니다. 만약 밀도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면 상대성 이론 정의에 따라 우주의 유한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공간 내부에 있어서의 폐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밀도가 임계치를 밑돌고 있는 경우는 대우주는 무한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가 진행한 실제 관측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재미있게도 현 시점에서 우주의 물질 밀도는 임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이 유한하냐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주가 숨기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놀리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우주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멀고 오래된 층을 관찰하게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대우주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관측했습니다. 사진의 해석에 의해 연구자들은 이 낡은 영역에 있는 은하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말하자면 이보다 더 먼 곳을 보게 된다면 가장 오래된 별이나 가스보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중성자, 이온화된 플라즈마, 그리고 자유로운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을까요? 좀 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관측자는 반물질과 물질, 글루온과 쿼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끝이에요. 이 앞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중력의 특이점이라는 형태의 우주 벽뿐입니다. 그래도 역시 우주 고고학자가 어떻게든 시간의 장막을 조금 더 열 수 있다면 빅뱅이 일어나는 수 밀리초 전에 공간이 심하게 팽창하면서 경련하듯 꿈틀거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우주의 유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우주가 형성된 구조, 즉 우주의 탄생에 있어서 호조건인 장소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빅뱅도 우주도 다수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호프타는 말했는데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녀는 이 호조건을 호텔방에 비유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것은 빈 공간뿐이며 그곳에 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을 뚫고 나가 또 다른 우주가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우주가 호텔방이라면 옆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2007년 우주탐사기 WMAP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온도가 낮은 놀라운 영역을 감지해냈습니다. 이것은 그 영역에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설명하자면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그 거대한 질량이 가까운 물질을 끌어당기는 등의 다른 어떠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웃한 천체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콜드스팟이나 은하단의 흐름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원 우주론의 결론에 대한 학술계의 반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과학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무한하다고 생각되었던 우리의 우주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공간에 맞는 저마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만이 우주 끝에 반대편을 가리고 있는 유일한 차단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결국 무한하다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듣고 싶네요.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끝이 있는 걸까요?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지능의 한계를 넓혀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